네, 오스카 경기 신용오름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 SX홀의 김윤환 선수죠. 김윤환 선수 오른편, 그리고 왼쪽에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자, 김윤환 선수와 네. 김민철 선수의 5세트 대결. 일단 되는 날이네요, 오늘. 네. 오늘은 서치가 좋습니다, 김민철. 자, 이번 경기 가는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예. 오버에서 서치 방향 자체도 지금은 네.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김민철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올킬 가능성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이네요. 네. 아, 방향도 엇갈리고 있어요. 네. 빌드 맞아도 엇갈리면 경기가 한 방에 끝날 가능성도 지금 그렇죠.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김민철 선수를 상대하는 김윤환 선수 그리고 김윤환 선수의 저 플레이를 바라보시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위기를 맞아본 적이 없죠. 김민철 네. 이런 신약 카드에게 지금 3킬 자신의 팀의 에이스 카드들 그 스나이퍼 카드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네. 그걸 김윤환 뒤에서 눈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선수층이 엄청나게 두터운 팀으로 알려져 있는 SX 소울인데 야 그런 팀을 상대로 이런 신약 김민철이 나가서 다른 팀도 아닌 그런 팀을 상대로 네. 이렇게 멋진 승부를 걷어주네요. 네, 스포니풀. 예, 예. 빌드도 좋아요. 예, 옷 뽑고 지금은 또 스포니풀을 지은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네. 우드론이고요. 예. 예, 정찰도 잘 된 데다가 이제 상대방이 예, 상대방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빌드를 선택을 하면서 김민철 선수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저글링을 뽑아도 되고 네. 주름을 눌러도 되고 김민철 선수가 지금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루를 쥐었습니다. 비슷하게 똑같이 맞춰가는 것도 김민철 선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부유하게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네. 더 찍고 맞춰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오버로드가 한시 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네. 자, 상대방의 빌드를 확인을 하죠. 이제는 김민철 타임이에요. 네. 예.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이후에 선택 여하에 따라서 경기 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은, 김민철 선수가 선택한 빌드를 가진 쪽이 이겼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가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바로 올래요. 네. 스포니플 보고 오버로드 나오는 그 방향만 보더라도 딱 아, 구드론이구나. 완벽하게 김민철을 지금 알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춰서 대응만 해주면 되거든요. 네. 대응해준 이후에 오히려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김민철. 자,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그게 야. 에이스거든요. 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 두 개가 먼저 빠져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본거 맞춰갈 수 있고 이것도 봤어요 지금 예. 오고 있는 거 스포링 풀이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막 본진 안쪽에서 수비가 가능하다라는 예. 생각에 저글링 두 개를 끝까지 지금 빼고 먼저 때렸어 몰아냈습니다. 이것도 올라오게끔 만들어 놓고 진짜 야 대박. 김이라는 빌드를 모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두 개 모르거든요. 예, 저글링 두 개 몰라요. 아, 이 자칭한 탈모트타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 불찰 당했어요. 한번 시야에 저글링 드론 나왔어요. 드론 네. 나왔죠. 김이라 드론 나왔습니다. 드론 나오고 갑니다. 두 개 들어갑니다. 예. 두 개. 오버런드 시야를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벗어나서 지금은 저 저글링 두 개가 스탠스 상태거든요. 네. 예. 아, 이거 좀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 막은 게 아니에요. 이쪽 수비, 또 드론. 드론. 자, 이쪽 수비는 김민철 본체 수비는 되고, 저글링 그냥 달리면 되는데요? 예, 네. 저글링 두 개 지금 달려버리면 되는데, 조금 더 지금은 여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보고 있는데, 일단 예. 오버로드가 보고 있는데. 자, 오버로드, 가야죠, 오버로드? 예. 오버로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 10초 전에 갔으면은 더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드론. 예, 드론. 추후에 저글링이 나오나 드론이 나오나 끝까지 지금 지켜보다가 들어가네. 스피드 업 기다렸네요. 네. 스피드 업 기다렸네요. 야, 스피드 업 기다렸어요. 야, 여기서 드론. 야, 이거 놀랄만한 일인데. 일단 예. 드론 잘 살리고 있습니다. 와. 예. 자, 김윤환 선수 반응 좋아요. 네, 드론 두 개라도 잡으면은 진짜 대박 성공인 거죠. 네. 드론을 많이 눌러놨는데 잡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야, 네. 스피드 업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때 이제 김민철 선수는 드론 충원하면 되는 거고요. 예. 다 두들겨놨으니까 이제 동시에 두 개 따닥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있으면 발색이 되거든요. 네. 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저글링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 자, 저글링 뒤로 왜 돕니까? 김민철 저글링 뒤로 잡았어요. 야, 그래도 오히려 잡아냈고. 네, 드론 하나 잡았죠. 하나. 네. 그리고 저글링이 드론을 많이 두들겨놨어요. 자, 이거 많이 휘둘리는데. 네, 드론을 뽑은 것이 아니라 김민철 계속 저글링을 뽑았거든요. 네. 저글링에서 당연히 앞서가는데 성공적. 아, 저게. 예, 드론이 아까 세 개 두들겨 맞은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야 한 순간에 대박이 터졌어. 김민철 지켰고요. 김윤환이 무너지나요? 김윤환이? 자, 김윤환 정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에스라 조선 안 되는 김윤환 선수 이것도
들어가서 예 드론 잡혔어요. 민병 진짜 빈곤가요? 예 여섯 개나 봤어요. 지금 드론이 여섯 개나 봤어요. 아 김준현 선수 예 여기는 뮤탈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찍었고요. 정원으로 영러시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스커지도 너무 늦게 나온데다가 네. 뮤탈리스크를 한 킵니다. 네. 스커지 나오면 뮤탈 나와서 컨트롤로 가능합니다. 스커지 제거 가능해요. 예. 자 세 개 나왔어요. 먼저 모았습니다. 자 컨트롤 충분히 들어가죠. 충분히 보고 대응할 수 있죠.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어떡하죠. 완전히 소울팀. 자 김민철 예 아 이번 경기 올킬을 기록하나요. 야, 라스트맨 진짜... 스탠딩이 아니라 진짜 세컨드맨 예. 스탠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드론 없습니다. 진짜 역전하기 거의 힘든 상황 돼버렸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드론을 찍어야 되는데 드론을 찍다 보면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가 날아와서 자신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시간을 끌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김연아 선수 머릿속으로 아 많이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겠지만 이게 네. 딱히 자신의 아, 제대로 추리를 지금 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진짜 심리적인 부분에서 김연아 선수가 무조건 밀리는 상황이에요. 드론 네. 찍으면 분명히 김민철이 올 텐데 어떻게 드론을 찍겠습니까? 예, 한타놀이네요. 정글님 보여주고 스커지 찍은 다음에 한타놀이래요. 자,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자, 뮤탈 하나. 스커지가 이중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못 잡았습니다. 예. 잡고 갑니다. 드론 좀 뛰죠. 스콜즈 여기서 안 돼요. 볼때 김윤아 김윤아 안 됩니다. 포개서 안 됩니다. 야, 자, 안 돼요. 지금 김민철 이겼습니다. 아, 김민철 진짜 잡았나요? 와, 드론이 날려요. 예, 이 선수가 무슨 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야, 도저히 상승달성 예, 버티고 맙니다. 야, 이재근 감독의 날이고 웅진의 날이네요. 예, 이재근 감독과 김민철 선수의 날이네요. 네, 진짜 신종 핵무기 쇼케이스 한 편을 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아, 뭐, 이 선수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1승을 해도 진짜 놀라운 상황인데, 김구현 잡을 때만, 어, 잘했어. 어, 우리 민철이 잘했다. 근데, 김구현 잡았어. 대박이네. 잡고, 김구현 잡고 올킬을 했어요. 와, 완전히, 이거 엄청나게 완전히 기적이죠. 야,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 김수현 선수 말고, 올킬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김민철이 위너스리그, 이 막바지, 지금 포트 시즌을 보여주네요. 예, 행가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나와야 돼요. 분명히, 김승현 선수나 한상범 선수와 같이 분위기를 타면은, 네, 그나마 미칠 수 있는 기회, 아,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예. 그래도 SX 소울 팀에서는 아, 제일 무서웠을 테고 또 그 선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와가지고 왔을 텐데 아니 김민철이 나온다니요. 네.